영조의 부인인데요. 정비 정성왕후 서씨, 개비 정순왕후 김씨, 그리고 4명의 후궁인데 모두 간태가 아닌 승은 후궁이고 가문보다는 미모가 뛰어났던 궁녀 출신인데요. 오늘 주인공은 이 중 가장 나이 어렸고 마지막 후궁이자 겸손함은 없었고 행실 나빴던 숙의 문씨입니다. 훗날 문녀로 불렸죠.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에는 영조의 후궁으로 문녀라 많이 불렸고 소생으론 화령옹주와 화길옹주 있고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의 부인 현빈 죽었을 때 영조께서 효부 이루시고 애통하시어 상내에 친히 납시었다 그곳에서 현빈을 모셨던 나인이 문녀였고 별감 문성국의 동생이다라고 적었는데요. 상중의 며느리 모셨던 궁녀 문씨에게 승은을 내리죠. 며느리 빈전에서 법도는 아닌데 말입니다. 영조는 문씨에게 빠져들었고 얼마나 총애했는지 절차도 없이 바로 후궁 책봉하려고 당직승지 부르나 법도가 아니라 반대하자 결국 다른 승지시켜 신속히 어부를 찍어 책봉하고 며느리 현빈 조씨가 지내던 창경궁 고서원이란 정각을 주어 살게 합니다. 세자빈 상중에 세자빈 모시던 궁녀에게 승은 내린 것도 모자라 전각까지 내린 것이죠. 근데 영조 행적을 보면 한번 총애하기 시작한 사람에겐 물불 가리지 않고 특혜준 경우 많습니다. 반대로 평생 미워했던 정성왕후는 일생 한번 환갑잔치도 못하게 하고 중궁전 예산도 세자빈보다 작아 신하들이 법도 아니라며 반발하죠. 이렇게 극단적인 편애심했던 영조였기에 가족들 고통은 컸습니다. 이때 사도세자는 10대 후반이었고 현빈은 세자를 많이 아끼고 세자는 형수인 현빈을 마음적으로 의지했다 하는데 아버지가 형수의 장례식 중에 젊은 궁녀를 후궁으로 들이니 좋게 보지 않았고 문씨의 평소 처신도 좋지 않았다 하는데 후궁이 되자 아나무인이 되며 세자의 어머니 영빈씨에게 대드는 일까지 생기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대왕대비 인원왕후가 몹시 진노해 문씨에게 매질까지 하죠. 아마 이때 사도세자는 분노가 너무 컸을 겁니다. 품계도 낮고 다음 보위에 이을 세자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곧 세자를 능멸한 거죠. 더군다나 문씨 오빠 문성국은 세자의 처소인 동궁전 별감들과 내통해 동궁에서 일어난 일들을 문씨에게 알려주었고 문씨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영조한테 일러바치며 부자간의 사이를 악화시키는데 한몫했다 합니다. 문씨는 두 명의 딸을 낳으며 아들을 기대하는데 대궐에서는 문씨가 아들 낳으면 세자가 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죠. 야사에는 문씨가 사가에서 몰래 사내 아이 들여와 왕자라고 속이려 했으나 영의정 이종성에게 발각되어 무산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영조가 점점 나이 들면서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영조는 8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정조가 왕이 되며 문씨 남매는 영조의 생전에는 위세와 부귀영화 누렸지만 이젠 몰락의 처지로 접어든 거죠.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그동안 문씨가 저질러온 죄악에 대해 포고했고 문씨의 일가 친척들은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전락하고 문씨 본인은 사도세자를 무고했다는 혐의와 야권의 인삼 약재의 비리에 관계 있다는 죄명으로 유배당한 뒤 끝내 사약을 받습니다. 당시 실록을 보면 조정의 중론은 거의 대부분 문녀를 하루라도 빨리 사형시키자는 것이었고 그녀의 편은 한 사람도 없었다 합니다. 문씨 어머니는 제주도 갓노비가 되고 오빠 문성국도 가산을 정몰당하고 노비가 되었다. 결국 부인과 함께 처형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물론 문씨가 죽을 죄지만 조정 대신들도 사도세자 죽음과 직간접 연관돼 있어 시선을 문씨에게 돌리려고 더 강하게 요구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조도 아직은 힘이 부치기에
문 씨 먼저 제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 씨의 두 딸도 탄핵을 받았으나 정조는 두 옹주는 영조의 고륙이며 문 씨가 흉계를 꾸밀 때는 강부에 쌓인 악이었을 뿐이라며 감싸주어 처벌받지 않았는데요. 자, 이렇게 권력에 취해 사도세자를 모함했다 정조에 의해 사사당한 영조의 후궁 숙이 문 씨였습니다.